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지난 코파 아메리카 2021에서 우승한 데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동시에 주장 메시의 마지막 코파 아메리카가 될 수 있는 코파 24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골키퍼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에밀리아노 골키퍼의 활약에 힘입어 EPL 4위를 차지 41년 만에 챔스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꾸준한 퍼포먼스를 클럽에서 펼쳤고 에메리 감독의 지도 아래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골키퍼가 약점이라고 할 정도로 취약한 포지션 중 하나였는데 에밀리아노의 등장 아래 골문이 든든해졌고 이젠 빌드업 능력까지 장착해 롱킥 능력도 상당해졌습니다. 백업이라 할 수 있는 아르마니와 룰리가 에밀리아노보다 나이도 많고 폼도 에밀리아노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아르헨티나 국대 골키퍼는 그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마르코스 아쿠냐입니다.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25세가 돼서야 늦가게 스타가 되어서 유럽으로 진출한 그는 첫 국대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 예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왼쪽 측면 수비를 맡아 뛰었고 코파 2021 역시 그는 결승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왼쪽 측면 수비는 아쿠냐 한 명이 붙박이 주전이 아닌 리옹의 탈리아 피코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시 탈리아 피코와 아쿠냐는 반반씩 나눠 뛰다시피 하며 조국의 우승을 이끌었고 최근 들어서도 아쿠냐와 탈리아 피코의 활용은 감독 스칼로티 취향에 맞춰서 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면을 쓴다면 아쿠냐, 수비적인 측면에선 탈리아 피코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30대를 넘긴 나이이기 때문에 차기 아르헨티나 레프트백은 브라이튼의 2004년생 발렌틴 바르코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나웰 몰리나입니다. 몰리나의 올 시즌 활약은 실망적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 악셀비체 에르모소를 제외하면 수비진 전체가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 몰리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폼이 더 떨어져서 요렌테에게 포지션을 양보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대에선 2021년부터 꾸준하게 주전으로 활약 중이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시 주전으로 우승을 차지해 이번 코파 역시 주전으로 쓰일 것이며 경쟁자인 몬티엘이 몰리나가 햄스트링 부상 시의 상황에 대비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몰리나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안 좋은 악재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2021년부터 줄곧 아르헨티나 주전 센터백 자리를 뺏긴 적이 없는 로메로는 토트넘에서와는 달리 대표팀에서 분노 조절을 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카드 수집을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월드컵 이후 경고 카드 수집이 단 한 장뿐이어서 거친 플레이는 줄어들고 수비력과 빌드업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대표팀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있어서 수비가 중요한데 로메로의 활약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선 결승전까지 오타멘디가 수비를 이끌어줬다면 이제는 로메로가 해줘야 하고 후반 뒷심부적으로 실점을 하는 아르헨티나 수비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오타멘디입니다. 맨유에 리산드로가 들어갈 자리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산드로는 발, 무릎 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A매치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다 실패했고 최근 2024년 6월이 돼서야 대표팀 선발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리산드로가 오타멘디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A매치 총 14경기 중 오타멘디가 12경기를 수호하며 2026 월드컵 남미 예선까지 철통방어로 팀을 지켰습니다. 오타멘디가 선발로 나선 경기 중 패한 경기는 우루과이전 단 한 경기였죠. 2022 월드컵에서 8경기 풀 선발을 뛰었던 오타멘디도 이제 34살의 노장이지만 소속클럽 벤피카는 2025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센터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타멘디는 코파 2024와 함께 파리 올림픽까지 출전하는 노입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엔소 페르난데스입니다. 3선에 위치해 있지만 첼시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모두 위로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엔소는 많이 뛰며 또 적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박스 타격뿐만 아니라 공수의 연결고리역까지 모두 수행할 정도로 만능인데 첼시보다 대표팀에서 좀 더 활약이 좋습니다. 첼시에서 어거지로 2선으로 올려쓰는 것과 다르게 밑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대표팀에선 있기 때문입니다. 탈장 수술 이후 폼을 다시 찾은 엔소는 월드컵 때 보여준 재능을 다시 한번 코파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맥 알리스터입니다. 리버풀에서 올 시즌 초 소보슬라이에게 자리가 밀리나 싶었지만 엔도 와타루의 합류 이후 맥 알리스터는 팀 중원의 코어가 되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중원에서 가장 반전 재능을 보여주었던 그는 아쉽게도 코파 21 때 우승 멤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코파 24를 우승하게 된다면
국대 커리어를 완성하게 됩니다. 맥알리스터가 아르헨티나 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묻는다면 단연 돋보이는 정상급 볼키핑과 볼 전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독단적인 플레이어가 많은 대표팀에서 맥알리스터는 누구보다 이타적이면서 쉽게 공을 찰 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와 호흡에서도 템포를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팀 내에선 공격 포인트가 많진 않지만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그는 대표팀의 대체불가 자원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로드리고 델폴입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중원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고 퀄리티도 아쉽다는 평이었지만 2018 월드컵이 끝난 후 델폴이 아르헨티나에 합류하면서 중원의 터프함이 가미되었습니다. 2022 월드컵에서 폼이 절정을 찍었고 2024년에 다소 폼이 하락해서 중원의 힘이 맥알리스터에게 의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엔소가 탈장 이후에 폼이 올라가 있고 델폴 역시 시즌 말미부터 폼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A매치 180경기를 넘게 뛰고 100골 이상을 넣은 메시는 살아있는 아르헨티나 전설입니다. 이미 2021년과 2022년 코파와 월드컵 우승을 모두 거머쥐면서 커리어를 완성시킨 메시는 37살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바라보는 황혼의 단계지만 아직까지도 정상급의 축구 스킬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비해서 피지컬적인 능력이 하락했지만 기술 자체가 축구 역사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능력을 가졌기에 노장의 나이에도 상대 수비수를 지능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가 코파 2024 정상에 오른다면 역대 스페인과 더불어서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 번의 득점왕과 4번의 도움왕을 기록한 만큼 이번 코파에서 역시 메시의 공격 재능은 불을 뿜을 예정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최전방과 2선 공격까지 아우르는 멀티성을 가지고 있는 알바레스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헌신까지 할 정도로 활동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미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대회 4골을 득점해내 큰 무대에서의 강심장 능력까지 보여준 알바레스는 그동안 메시와 많은 공격 파트너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정도로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훌리안 알바레스가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왼쪽 자리에 메시가 올 수 있고 연쇄작용으로 최근 국대에서 폼이 좋은 디마리아가 오른쪽 윙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의 변화무쌍한 전술 변화에 따라서 선수들의 공격 위치 이동은 유기적으로 바뀔 예정. 다만 알바레스가 최근 월드컵 이후 국대에서 아직 득점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2022 월드컵 무득점에 이어서 2026 월드컵 남미 예선까지 무득점에 시달렸던 라우타로가 최근 2024년 A매치 4경기에서 드디어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쾌조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데뷔 때부터 시작해 코파까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메시의 조력자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부상 여파로 월드컵에서 저점을 찍은 데 이어 아르헨티나 국대 공격수의 저주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소속팀에서는 시즌 MVP와 득점왕을 휩쓴 성적을 내고도 후반기 폼이 떨어진 게 이번 코파와 맞물려서 악재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계나 수비 가담이 좋다고 해서 결국 공격수는 골로 증명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국대 저평가를 제대로 떨치려면 코파 대회에서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라우타로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시대를 뛰어넘어 모드리치 이니에스타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의 완벽한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